그 다음, 음운 변동 유형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제 고르는 건데요. 닭장이 닭장으로 발음이 되는 요 관계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제 무엇이 들어있을까? 여기에서 일단 얘들아, 겹받침이었는데 지금 하나만 발음이 돼. 그치? 이게 바로 뭐야? 자음군 단순화야. 그치? 그래서 얘는 탈락. 그 다음에 예사소리가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네요. 경음하죠. 경음화 현상은 바로 교체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끓는입니다. 하나, 둘, 셋, 세 개의 자음이 연달아 발음될 수는 없어요. 겹받침 하나가 하나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이 됩니다. 이거 역시 바로 뭐다? 자음군 단순화, 바로 탈락이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리을인데요. 리을과 니은. 자, 리을으로 인해서 니은이 리을로 발음됩니다.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유음아. 그럼 유음아는 교체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혼이불이 되겠습니다. 혼이불 같은 경우에 혼이불. 자, 여기에 받침으로 끝나고 이야 요요요 없었던 무엇이 니은이 또 첨가가 되죠. 그런데 이 티읕 같은 경우는요, 표기는 티읕이지만 얘는 받침인 경우에는 무엇으로 발음이 돼요? 디귿으로 발음이 돼요. 니은이 첨가되기 때문에 얘는 니은 첨가. 니은 첨가는 바로 첨가에 해당이 되는 거고. 티읕이 디귿으로 발음되는 거. 음절 말 평, 파열음 화. 학교 문법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교체. 교체. 그런데 첨가된 니은으로 인해서 이 디귿이 비음 아닌 게 비음을 만났어. 그래서 결국 혼니불. 이렇게 니은이 되네. 그렇다면 이건 바로 뭐다? 비음화. 그렇다면 비음화. 비음화는 뭐가 되죠? 교체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1. 기역 니은에는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해. 발음되지 못해. 음절 구조 제약이야. 그러니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따라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 자음군 단순화. 1번 맞죠? 그 다음에 2번. 니은 디귿에서는 앞에 자음이,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앞에 자음이 뒤에 자음에 동화된다라고 되어 있어. 니은 디귿. 니은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났고, 자, 디귿에서는 뭐가 일어나죠? 자, 비음화가 일어나는데요. 자, 이 비음화는 뒤에 있는 예로 인해서 앞에 게 지금 변하거든요? 그리고 요 녀석은 뭐예요?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이 뒤가 변한다고요. 그쵸? 그러면 선택지를 볼게요. 앞이 뒤에 동화돼. 그럼 니은은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둘다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뭐예요?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어쨌든 선택지가 하나는 다 해당이 안 돼요. 어떤 선택지를 서술을 하더라도 앞에 때문에 뒤가 바뀌든 뒤에 때문에 앞에 바뀌든 얘가 되면 얘가 안 되고 얘가 되면 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 요런 것을 모두라고 이미 묶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이 돼요. 그 다음에 3번. 기역에서 탈락된 음운을 보시면 기역에서 못 탈락했어? 앞자음인 리을이 탈락했잖아. 그치? 그리고 디귿에서 첨가된 음운, 첨가된 음운. 디귿에서는 니은이 첨가됐잖아. 리을이 탈락했고 니은이 첨가됐어. 서로 리을, 니은은 서로 다른 음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선택지. 그다음에 니은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났고 디귿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여기 4번에서 디귿에서는 기읒과 니은과 달리 음운의 변동 결과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었다. 뭐가 일단 있죠? 니은이 첨가가 됐잖아요. 첨가가 되기 때문에 교체는 전혀 음운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첨가가 된건 음운의 개수가 하나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기역 니은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과는 좀 달리 디귿에서만 지금 첨가의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음운의 개수가 늘어났다. 하나 늘어났다. 맞고. 그다음에 니은 디귿에서 5번.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5번으로 왔네요. 니은 디귿, 니은은 유음하고, 그 다음 디귿은 비음화예요. 이때, 인접한 자음과 좋은 방법, 그렇지. 얘들아, 비음화, 유음화 다 어떤 동화야? 좋은 방법 동화야. 좋은 위치 동화 아니지.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어떤 설명? 맞는 설명. 그렇기 때문에 3점이긴 했지만 되게 복잡한 것들을 다채롭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4번에 그래서
정답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15번 문제 이거 어땠어요?